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집 염자 소식 전해드리려고요. 우리 제가 이 염자를 아주 가는 손가락만은 손가락만한 가지를 하나 얻었습니다. 꽃이 달려있는 염자를 제가 밴드 언니분에게 제가 얻었는데요. 그 길이는 조금 한 뼘이나 됐었어요. 꽃을 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뿌리 내려서 꺾어서 보내셨더라고요. 이 가지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 뿌리 이제 그 가지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뿌리를 내렸죠. 꽂아두면 얘들은 뿌리가 잘 나요. 그래서 얘들이 강하기도 하고 추위에 조금 약해서 그러지 얘들이. 그래서 저도 염자 꽃을 한번 보려니 하고 몇 년을 키웠어요. 근데 올여름에 또 고양이가 넘어뜨려가지고 제가 또 얘를 모가지가 완전히 목대가 제법 이거보다 한 뼘은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목대 부러져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다시 동생이 꽂아놨었는데 또 무사히 그래도 살려니까 그런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났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. 이거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건강해 보이시죠?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또 날이 언제 추워질지 모르니까 염자가 추위에 좀 약하잖아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놀라운 일이 이렇게 꽃대가 맺혔지 뭐예요.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또 꽃 맺힌 거 보세요. 꽃이 이렇게 좀 더 올라오겠죠. 많이 애들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 가는 또 아이들이잖아요. 꽃도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요. 또 이 염자에 오늘 염자 얘기니까 염자 얘기만 통틀어 볼게요. 여기 또 일본 염자. 아유 얼마나 색감이 잘 드는지요. 일본 염자 1,000원인가 1,500원인가 제가 저기 멀리서 사와가지고 심었는데 색감이 해마다 이렇게 예쁘게 들고요. 또 가지 꺾어서 이렇게 작은데 꽂아놨더니 또 이렇게 예쁘잖아요. 순둥하고 예쁘고 뭐 그러면 끝이죠. 이렇게 또 삽목에서 꽂아놨더니 또 얘도 이렇게 예쁩니다. 수영 정리하면서 제가 또 꽂아놨더니 얘가 또 외목대로 이렇게 잘 크잖아요. 이렇게 여기 꽂아놨더니 또 이렇게 다 뿌리 내려서 이것도 염자인데요. 놀라운 일입니다.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. 사마귀가 알낳는 장면입니다. 이 염자 나무에 이 일을 어떻게 한답니까? 여러분들 지금 평생에 한번 볼 수 없는 귀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이제 자연의 신비에 나올 만한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염자 얘기만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아무래도 사마귀 알집은 따로 떼서 밖에다 두고 추위에 약한 염자는 실내로 들여야 되겠죠. 다음 사마귀 소식 봄에 또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